생각보다 맛있게 나왔습니다. 왜? 뭐 또? 고춧가루 안 들어갔다. 안녕하세요, 이상무입니다. 오늘은 우리 동네 형들이랑 또 태금박을 나왔습니다. 오늘 처음 와보는 곳에 왔는데요. 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, 오늘은. 실패. 실패입니다, 오늘. 그래도 시간이 많이 늦어서 일단 여기서 자리 잡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해서 또 내일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. 한 방에. 오! 역시 유튜버 체질인가? 역시. 어? 카메라 키니까 잘 되네. 촬영할 때 잘 하시네. 어? 이거는 이를 이결로 자르면 안 될 것 같은데. 오! 불 켜진다. 오, 역시. 고정. 차. 오늘 쉽게 불 붙였네. 날씨가 계속 좋아가지고, 그죠? 나무가 바짝 말랐어. 야, 이 빠센지 진짜. 좋지, 그죠? 이거 얼마요? 어? 이거 얼마요? 150불? 그리고 이거 옆에 바람 그거 없잖아. 어. 그 이유가 여기서 막아. 아니 그 막아지는 거. 어, 막아져. 그러니까 조금밖에 안 들어오는 거지, 다른 바람. 진짜 빠르다. 어, 빠르지. 어. 삐삐삐삐삐. 우리는 전복 같은 거 안 넣어줘요? 전복 없어. 어이씨. 날이면 날마다 오는 전복이 아니지. 우리 엉클 형이 거야? 사준 식판입니다. 식판. 젓가락. 어, 왔습니다. 야, 이거 짜인 것 같다. 이거. 어. 그지? 어, 그거 좀 놔줘. 잠깐만. 젓가락 세 개. 넘버나인. 와, 이거 짱이다. 이거. 이거 잘 샀다. 이거 799야. 진짜 어디서? 시온? 시온. 어... 아, 뜨거워. 짱 아닌 걸로. 밑에가 뜨거워. 씨. 어. 밑에 잡지 마, 그냥. 응. 어허. 아우. 라면이네. 산에서는 라면이야. 그럼. 먹기는 찍어야 되고, 먹기는 먹어야 되고. 그니까, 씨. 진짜, 아. 유튜브 못 해먹었다. 돌마탱. 돌마탱. 아, 또 뭐 해주실라고, 형. 와, 뭐 주방을 통째로 가져왔나? 움직이는 주방 아니겠나? 날 뽀라인 깨네. 받아? 캡틴 로이를 만들어줄게. 저 형도 개미 지옥에 빠질라. 그냥 바다만 넣어요? 아니, 기다려봐. 내가 이게
캠핑하면서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인데, 씨푸드, 루이지애나 씨푸드 되게 유명하거든요, 미국에서는. 어. 그거랑 맛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아냈죠. 버터에 새우를 익힙니다. 땡땡, 땡땡, 세 가지. 그 뭐를 가르쳐 주지도 않을 것을 뭐를? 아니, 가르쳐 줄 거야. 땡땡땡땡이 좀 이따 들어가. 근데 의외에 버터를 좀 고급을 쓰면 좋아요. 우리 이거는 싼 건데 버터 향이 많이 나서 좋으니까. 쟤는 불에 지금 맛이 갔어. 불에 맛이 갔어, 불에. 자, 여기서 라면을. 아하, 라면 스프. 라면 스프. 쉣. 궁합이 절묘합니다요. 라면 스프를 일단 약간 뿌려줘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다 넣으면 짜니까. 먹어. 예. 네. 그 다음에 얘가 무엇이냐. 스리라차 소스.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그렇지.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없을 수가 없어. 없을 수가. 적당량을 뿌려주고 비벼. 아, 딱 맥주가 안 된대. 그러니까 맥주가 안 된대. 자, 캠핑지에서 이거 한번 써먹어보세요. 진짜 이거 대박이에요, 대박. 내가 시식을 한번 해볼게. 맛이 있는지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, 진짜로. 뜨겁다. 에이씨. 아, 이따 먹어봐. 진짜로. 내가 맛 없으면 걸어서 집에까지 갈게. 진짜로. 먹어봐. 맛있지? 응. 네, 버터가 짠 거라서. 버터가 진짜 맛있으면 진짜 더 맛있어. 어, 그 맛이 비슷하게 난다. 그지? 응. 내가 일부러 안 짜게 했거든? 응. 약간 루이지애나 그 씨푸드는 약간 짜니까,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하니까. 근데 이거는 강도 조절을 해서 좀 안 짜게 해서 먹으면 훨씬 맛있어요. 손이 좋대야지. 어. 저 하염없이 불만 보고 있는데. 먹어봐. 오! 껍질 째려 먹네. 비슷해요, 맛? 어우, 진짜 맛있다. 맛있지? 응. 대박인데? 와, 진짜. 와. 비슷하다. 하나 차리자, 이제. 어? 야, 루이지애나 그 씨푸드 사장, 캡틴 루이 사장이 맛있다고 그랬어. 어,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맛이. 아, 근데 그 맛이 난다, 진짜. 어, 난다니까? 좀 덜 짜고 맛있잖아. 그죠? 이거는 여러분 진짜 맥주 안주 100%. 먹고 있어. 짱입니다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아침이 밝았습니다. 네, 날씨가 많이 흐리네, 오늘. 막 비가 오려고 지금 막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일단 텐트 다 접었고, 일단 싸왔는 거는 해 먹어야 되잖아. 그래서 육지게 해 먹고, 빨리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있잖아. 쌀 갖고 왔어요. 잠깐만. 육지게 짧던 부분. 카메라에 나오려면 이런 것도 아,
깔끔하네. 뭐 내가 다 찍고 있는데 벌써. 우리도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찍자. 더러워가지고 진짜. 아침부터 우리는 김치찌개를 이제 형이 끓여주려고. 아, 김치찌개? 컨텐츠를 바꾼다네요 우리 엉클조 형이. 왜? 캠핑 가서 해먹는 요리? 아니야, 힘들 것 같아. 손 씻었습니다 아침에. 오, 이거 잘 드네. 잘 드네. 얘네들은 칼 잘 든다 진짜. 툭 그냥 던져도 쭉 조수 보조. 아, 예. 물 가서 물 좀 보세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네, 물 좀 보세요. 김치찌개를 해 먹고 가보겠습니다. 저는 밥당방. 이게 언제부터인가에 나왔어요, 미국에. 어디 거지? 그대 내 첫사랑. 마이크 같지 않네? 마이크 맞아요. 그래? 추워서 지금 중요한 문서야. 뭐지? 양파. 양파. 우리 가게 사야 될 거. 한다 여기. 집은 너. 뽀송뽀송했는데 지금. 그래. 안 업. 아낌없이 누른다. 파? 양파? 마늘? 파이널? 마늘? 파이널? 고추? 준비해오면 편합니다, 이렇게. 별거 아니지만. 생각보다 맛있게 나올 겁니다. 왜? 뭐 또? 고춧가루 안 들고 왔다. 아, 고춧가루 안 들고 왔다. 왜 먹노? 저거 빨간 거 넣어라, 그냥, 이거. 아, 이거 고춧가루. 스리라차인가 뭐 그거 넣으면 되잖아. 기다리. 아이씨. 제일 중요한 고춧가루는 안 들고 왔어. 내가 그렇지. 오늘 많이 빼먹다. 김치국이네. 그러니까 고춧가루가 없으면 이렇게 국이 돼버린다니까. 물 형이 오로지 제대로 해서 먹는 데는 가게밖에 없어. 수요일 날 아줌마 없을 때. 보세요. 숟가락 줘봐. 그래. 어쩌면 찌개보다 국이. 아, 여러분, 이제 저희 밥 다 먹었는데, 빗방울 떨어지고 있습니다. 급하게 지금 이제 또 마무리 해야 될 것 같네요. 아, 어떻게 타이밍이 딱 좋네. 아, 여기는, 여름은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물 따라가는데, 제가 지도를 봤는데, 어쨌든 차는 더 이상 못 가요. 근데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은 저쪽 어딘가 폭포가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가보려고 했는데 이제 또 비가 와서 또 그냥 내려가 봐야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